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이번엔 조금 멀리 떠납니다. 시리즈를 보고 싶은 분은 구독! 인천공항 1터미널로 가는 버스표 32,000원입니다. KTX랑 비슷한 비용이지만 시간은 더 걸려도 바로 공항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공항 리무진 버스는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익산 IC로 진입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니 참 시원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어 정체가 심해 도착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63 빌딩이 보이네요. 저 학생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쌍둥이 빌딩도 그 뒤로 보이네요. 지하철도 보이고요. 미팅하고 안내받고 화물 보내고 바쁘게 이동하니 영상이 없네요. 면세점이 있는 곳을 지나 비행기 탑승구 앞에 왔습니다. 쭉이 앞에 타고 갈 비행기가 보이네요. 장장 10시간을 넘게 타고 가야 할 비행기인데 작아 보입니다. 살짝 걱정입니다.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차례 줄줄이 23번 게이트로 들어가는데요. 가는 곳은 호주 시드니. 5박 7일 일정으로 떠납니다. 쿵당쿵당 뛰는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식입니다. 이건 닭고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옆자리는 소고기 쌈밥 같은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라 그런지 괜찮았습니다. 와인도 한 잔 받아놓고 마실 음료는 달라는 대로 줍니다. 맥주도 캔으로 주더라고요. 비행시간이 길다 보니 기내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호주 입국 여행용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것에 연습하고 영어로 된 것에 작성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사육드는 느낌이네요. 다음 편부터 본격적인 호주 시드니 패키지 여행이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